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마리맘이 아직도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. 다들 잘 계시죠? 아이고, 언제나 이 목소리가 좋아질려나? 우리 제가 겨울에 얘네들이 한파에 한파라기보다 제가 신경을 덜 써주는 바람에 너무 다 망가져버린 우리 개발이들. 그래가지고 어린 애들을 좀 사다가 섞었는데 같이 다이 모양 이 꼴이 됐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그냥 물다 씻고 말리고 있어요. 이거 좀 바짝 말리면 세흙에다가 한번 그냥 쑥쑥 넣어줘보려고요. 괜찮. 잘 살아나겠죠?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이가 다 섞어져 있어요. 이거는 여름에 피는 꽃이고, 요 아이들은 겨울 크리스마스쯤에 피는 선인장들이고, 또 다른 애들도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. 요런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. 엄청 크고 예뻤던 개발 선인장인데 내가 너무 미끄러하고 놔둔 것 같아요. 이런 애들은 정말 오래된 애들이었는데, 그래도 한번 살려보고 싶어가지고, 꽃도 정말 잘 피고 예뻤던 애들인데, 너무 속상해요, 그래서. 작년 겨울에 제가, 이런 애들은 정말, 아, 너무 아깝다. 정말 꽃도 예쁜 색깔이들이 그러는데, 아유, 내가 왜 그랬을까? 우리 말이 보내고, 한 두 서너 달을 머리 싸매고 누워있을 때, 얘네들이 물도 엄청 고픈 데다가 그냥 밖에 있는 데 놔뒀더니 냉이 입어가지고 입 모양이 꼴이 됐답니다. 근데 생각보다 확실히 습한가 봐요. 물이 제가 몇 시간 됐는데 이렇게 물이 안 마르는 거 보면 밖에가 습하나 봐. 그럼 비가 오든가 비도 안 오고 날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. 이제 이거를 요 화분 두 개에 있었던 개발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예뻤겠어요. 근데 아,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니까요. 그 얼굴을 원망하겠어요. 아유,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어요. 이제 이거보다는 제가 밖에서 바람 쐬면서 잘 커라고 여기 요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이거 심겨서 옥상에서 서늘한 그늘에 좀 키워갖고 들어오려고요. 얘네도 완전 뜨거운 데서는 잘못 있는, 못 버티는 개발이들이잖아요. 아유, 잘 보살펴 써야 되는데 미안하다, 얘들아. 그래, 미안해. 주인 잘못 만나서. 그래도 씩씩하게 커보자. 안녕. 안녕히들 계세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